아델라 루트가 다섯 분의 투표가 앞서서 오는 아델라 루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가게가 망한 거야? 보스가 브레이커? 아니야, 가까워서 마이 스타일. 자, 아델라 말투에 적응해. 아델라 루트를 탈 거니까 아델라 말투에 적응해야 돼. 나 아직 적응이 안 돼. 인터레스팅. 아델라 씨는 어떤 음악 좋아하는데요? 궁금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이런 거야. 아델라가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을 하나 빼서 내 귀에 꽂아주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아델라를 20점으로 쳐다보려면 거의 키가 2m 20은 돼야겠구만. 이게 말이 돼? 얘를 여기서 쳐다보려면 씨 키가 무슨 씨 야 씨.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레인 샤워를 너무 싫어요. 말릴 거 여기 없나? 어? 방금 포장을 뜯는 소리가 났는데? 편의점에서 이런 옷을 입고 누가 이렇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너무 감사해 진짜. 넘어가겠다냐. 와 씨 빡시네. 12시간 동안 연습만 하는 거예요? 편의점 보이 미한테 관심 생겼어요? 네. 오 솔직해서 좋아요. But 그런 쪽으론 기대하지 마세요. 왜요? 이 정도는 상식이니까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 애, 금, 지. 연예인 계약서에 보통 연애금지 조항 있는 거 아니죠? 근데 진짜 연애금지가 연예인 계약서에 써있나 좀? 에이 당연하죠. 연애하는 거 회사에 들키면 그날로 you fire. 아 몇 년 금지 막 연애 금지 막 아. 이나 안무 보컬 연습? 왜 못하냐? 제일 많이 하는 건 아무래도 안무 연습? 보컬 연습은 안돼. 잠깐 밖에 나가보니 아델라 씨가 테이블에 앉아있었다. 공책에 뭔가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일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면 봐도 되죠? 나는 몸을 내밀어 노트를 보려고 하니 노트를 획 뒤집었다. This is girl's secret. 저기 지나가는 거 혹시 회사 사람 아니에요? 저 영어 발음 나만 닭살 돋는 느낌. 회사 사람이 여길 왜? 아델라 씨가 당황해서 고개를 돌린 사이 노트를 쓱 가져왔다. 이유 아무리 생각해도 미가 최고. 없잖아. 되게 별론데? Shit. 요 몇 번을 생각해봐도 미는 이미 월드 클래스. 어? 미의 치명적인 매력을 세상을 정복할 거야. 예 베이베 허니 베이베. 그녀에게 주어지는 특격 목걸이. 재능이 없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스탑.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와 영혼 없는 칭찬 잘 들었고요. 나중에 데뷔하면 꼭 앨범 살게요. 콘서트도 가고. 그러면 내 팬이 되겠다는 얘기? 그럼 오늘부터 보이는 아델라의 팬 2호예요? 1호는 수인가? 그렇게 나는 아델라의 비공식 팬이 되었다. 데뷔를 못할 건가? 재능이 보면 볼수록 없어 보이는데? 어서오세요! PJSN 편의점 소녀입니다. 인사를 꼭 그렇게 해야 돼? 예스! 이건 아이돌의 기본이라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편의점에 여자애 한 명 보낼 건데 한 달 동안 알바생 채용 같은 거란데. 어서오세요. PJSN 편의점 소녀입니다. 현금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니요. 봉투 필요하세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PJSN. 안녕하세요. 선배랑 아델랑이 같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하네요. 편의점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서요. 아하. 선배는 아니에요. 어? 반짝반짝. 어허. 어허. 근데 이 카톡만 보면은 저 여자애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난 쟤한테 관심 없어 보이고. 어허. 어허. 거 미안하게 됐수다. 이런 미연씨 하면 연애 세포가 다시 살아난다는데 연애를 안 해봐서 그냥 밖에 모르겠다.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겠다고?
미연씨 많이 하면은 연애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진짜야, 진짜. 진짜예요. 미연씨 많이 하면 진짜 여자친구 사귈 수 있어요. 진짜예요. 믿고 한번 미연씨 많이 해보세요. 알겠죠? 꼭이야. 제발! 근데 왜 모이는 이 시간에 출근하는 거야? 응? 원래 이 시간에 일하는데? 미가 있잖아. 그럼 모이는 마이 홈에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같이 있고 싶어서. 농담하지 말고. 진짠데? Really? 그래. 모이도 좀 능구렁이 같아졌어? 모이가 진짜 그럴 생각이라면 미랑 함께 저기 워크인에 같이 들어갈까? 예스는 뭐야? 씨 미친. 보이, 혹시 여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까먹은 건 아니지? 맞다. 카메라의 존재를 잊고 있었어. 흑흑은 모임. 아델라는 고개를 돌렸다.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진심인 걸리잖아. 아? 아, 아니야. 일하자, 일. 응, 그 편의점 프로젝트 지난주까지 하고 오늘부터 안 한대. 에? 아델라가 친구 집 냉장고에서 맥주 캔 하나 까서 마시더니 이제는 음주 금지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구나. 세븐 스톨. 응? 망해라! 아? 많이 쌓여 있었구나. 씨, 언젠 뭐? 편의점 아이돌? 와, 우리 아델라 이거 컨셉 완전 대박이야. 이거 이거 예쁘게 준비하면 연말에 데뷔할 거야, 알았지? 다 사기꾼이야, 사기꾼. 감옥에 집어쳐넣어야 해. 죄다 싸그리 모아서 고! 투! 헬! 이 자리에 없는 회사 사람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모이가 보기에도 한심하지? 뭐가 한심해? 뭐가 아니야. 내가 봐도 한심한데 프로답지 못하게 그거 좀 잘 안 됐다고 여기서 주접 떨고 있잖아. 안 그래? 프로는 아델라가 프로였지. 그 회사 사람들이 아마추어 같은데? 어? 왜? 그야 아델라는 이상한 거 알면서도 편의점 알바 열심히 했잖아.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속상해서 이러고 있는 거고. 그게 프로다운 거지. 애정을 안 쏟았으면서 속상하지도 않았을걸? 아델라가 갑자기 샤샤샥 뒤로 물러섰다. 이제 보니 치명적인 Dangerous Boy? 위험해, 위험해. 너무 말 잘해서 순간 넘어갈 뻔했어. 그런 말로 꼬셔도 미는 쉽게 안 넘어가. 오, 여기가 브로의 하우스. 그러면 뭐 도망치는 동안에만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아? 도망 다니는 거 아니거든? 어딜 봐도 도망인데? 어차피 돌아가면 다시 빡세게 트레이닝 할 거잖아. 그러니까 돌아가기 전까지만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어때? 그래도 왠지 갑자기 너무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좀 죄책감이. 그러니까 그냥 내려놓고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 하는 김에 연애도 하면. 야, 박트수! 회사 돌아가면 더 이상 연애 못 하잖아. 그런 시한부 연애를 누구랑 해? 너무 노렸잖아. 나랑 하면 되겠네. 야, 박태수! 일주일 뒤에 당장 회사 돌아갈지도 몰라. 그런데도 사귀자고? 어. 왜? 예뻐서. My honey, 너무 예뻐서. 솔직한 거 아니야? 미도 솔직한 게 더 좋지만. 그치, 예쁘면 인정이지. 어. 우리 마음이. 아. 이상한 말 안 했지? 말 실수한 거 아니지? 이거 김투수랑 다르네, 이거. 김투수 엔딩은 저 키스하고 끝났는데, 그냥. 죄송하다는 말 좀 그만해! 이제 나도 지쳤어. 넌 뭐든지 다 네 탓으로 생각하잖아. 아델라는 힘들 때 음악 듣잖아. 응. 그럼 아델라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누군가를 음악으로 위로해주고 싶어서 가수가 되려고 했던 거야? 응. 제일 처음엔. 제일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 이것들이. 그게 제일 처음에 아델라 가고 싶었던 일이면 그걸 하면 되잖아. 그런가? 내가 너무 멀리 돌아왔나? 박태수 씨, 당신 너무 이상적이야. 한쪽 귀에 서로 이어폰을 꽂은 채로 우리는 서로 마주 보았다. 눈을 쭉 쳐다보다. 헉!
어머. 야! 야, 어디에 올라와 있는 거야? 이거 어디에 올라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손 뭐야, 이 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나쁜 손. 이걸 이렇게 올라온다고? 진짜 여자친구 사귈 수 있어요. 진짜예요. 믿고 한번 미연 씨 많이 해보세요. 그거 아니라고요! 아, 진짜. 좋아요와 맛있어. 구독도 맛있다. 부탁드립니다.